디오라마라는 곡은요, 이상적인 버전의 자신을 만난다면 어떤 기분과 감정을 느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곡인데요. 저는 앨범 준비를 하면서 이상적인 버전의 저를 만났고 그때의 감정과 기분을 메카니컬한 R&B에 녹여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타이틀곡 루프는요, 똑같이 굴러가는 일상 그리고 변함없는 관계들, 그런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리드미컬한 얼터너티브 음악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애프터글로우라는 노래는요, 조금 특이한 전제긴 한데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헤어진 전 연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상상에서 출발한 곡이고, 그때의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뭔가 그리워하면서도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고 싶고, 아 근데 사랑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애매한 나도 모르겠는 마음을 좀 청량한 기타 소리와 함께 담아낸 곡입니다. 금붕어라는 곡은 녹음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는데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곡이기도 한 게, 이 노래는 쉽게 말하면 팬송이에요. 금붕어는 항상 어항 속에서 이제 사람들을 지켜보거든요. 제가 금붕어를 키워서 아는데 그 친구들은 항상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저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라라는 친구랑 얘기를 나누다가 금붕어라는 소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게 마치 팬과 나의 관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불렀지만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제가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한, 서로의 마음을 담아낸 따뜻한 팬송입니다. 아무래도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설렘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부담감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떨림도 있고 되게 다양한 마음이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데뷔 앨범에 내가 모든 걸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포부가 가득했었어서 오히려 중압감이 생기고 또 좌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보고 좀 차근차근 하나씩 나의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께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걱정과 고민들을 좀 제가 안 껴드린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기도 했고, 또 오랜 시간을 같이 견뎌내주고 기다려줘서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제가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앨범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내 색깔은 무엇일까?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내 매력은 무엇일까? 팬들이 나를 좋아하는 포인트는 어떤 걸까? 이런 본질적인 고민들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고, 하지만 회사의 많은 도움과 또
저의 성장으로 인해 결국 좀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는 많이 울기도 했었고 녹음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덕분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음악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바래왔던 순간들이고, 드디어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음악 할 때가 가장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데뷔곡이 나왔을 때 이브가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얘 되게 매력있다, 궁금하다 하면서 앞으로의 좀 행보가 계속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